아름다운 예술 의자에 앉아 편안히 휴식 취하셨나요? 지금 만나는 작품은 12 유토피아로 생태 보물섬입니다. 70리 시공원 일대에서는 아이들이 서귀포 생태학습장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작가와 함께 서귀포의 새로운 생태 보물섬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생태미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과 제주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서귀포 생태보물섬으로 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앙증맞은 작품들을 감상한 후 왼편에 난 숲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서귀포항 일대와 새섬을 볼 수 있는 새섬 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숲으로 둘러싸인 전망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70리 시공원을 벗어나 천지연 폭포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면 서귀포항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천지연 폭포 입구에 다리 건너 마을 안길에 다음 작품이 기다립니다.